예, 주님은 언제 오시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일전 5장 1절 영락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계속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네,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으세요. 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안대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근데 우리가 도적같이 오시는 걸 알고 있대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를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이 들어오는 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도둑놈이 창가로 딱 넘어오는 걸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90%는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말을 못할 거예요.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우리 영락이가 맞아 4절 읽어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안다고 해놓고 4절에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시지 않으세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예, 어둠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벗어난 거고 주님의 뜻을 벗어난 거고 교회가 잠든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둠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소리에 이렇게 너무 마지막에 민감하기보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착각하면 안 돼. 주님이 오시는 거를 기대하는 거지 그냥 막 너무 종말종말하는 거에 초점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교회지 와 정말 7년 뒤 오시는 거 아니야? 뭐 10년 뒤 오시는 거 아니야? 거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간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겠대. 근데 정작 본인은 훈련받지 못하고 본인은 잠들어 있거든. 귀신으로 충만하고. 그 주님이 쓰겠어요? 안 쓴다니까. 제가 누구누구야. 천안에서 최소한 1년, 최소한 2년만 훈련받으라. 이 말도 못했어요. 이 말도.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말을 제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말을 못하겠는 거 왜? 내가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봤자 꽹과리 소리니까 제 소리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 5절 영락이 계속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6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자 이거예요. 세상에 젖어들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자,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다 이거예요. 어두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 어두움. 어두움. 어두움 뭐예요, 어두움? 어두움 마귀지, 뭐, 마귀. 어둠에 서럽다. 이 귀신, 축사를 하다 보면, 축사 도중에 사람 보면, 차가워, 좋아. 이 어둠에 서럽들은요, 썰렁해. 오싹하고, 그쵸. 이 등골이 오싹한 거, 이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요, 차가워요. 썰렁하고, 오싹하고, 사람을 얼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뜨겁습니다. 불의 역사야, 불의 역사.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쵸? 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2절에 이 도적같이 임하는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너무나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걸린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했고요. 세 번째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있음을 인해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절에 해당되면 안 되고, 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우리 신약 307페이지요. 387페이지요.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고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첫 번째 소제목이에요. 우리 희주 읽어줘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왜 자꾸 이렇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망에 걸립니다. 보편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도적같이 오셔요? 말씀을 안 오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의 조명하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래요. 성령의 사람은요, 삶이 환란이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는 것 자체가 환란이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환란이라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 하늘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의 비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16장 15절이요. 계시록 16장 15절. 우리 신약 415페이지. 주님은 언제 오시나? 너무 중요한 제목이죠. 주님은 언제 오시나?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나 카페를 보면 많은 카페들이 그 주님 오시는 그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 경점. 저는 있잖아요. 저도 음성을 들었지만 그 경점에 대해 주님은요 그 경점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경점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우리 16장 15절, 우리 강민 읽어줘요, 강민이. 주님께서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래요. 자기 옷이 있어, 자기 옷. 이 자기 옷을 입어야 돼, 자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 그러니까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한때는 정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한때 넘어질 수 있고 어느 한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계속해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그런 게 있어요. 한때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또는 친인척이 아이고, 너나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와, 야 축하한다. 야, 정말 잘됐다. 이 한국 사람들이 남이 잘되는 걸 못.